기준이 되다. 집 살 땐 2.6% 저금리에 안심 전환 대출. 이런 상품 차 살 땐 왜 없을까? 그래서 만들었다. 7월 한 달간 소나타 그랜저 금리 2.6%. 게다가 3년 후 재구매 시 최대 62%까지 중고차 가격 보장. 현대자동차 안심할부 프로모션. 지금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금리 조건 36개월 기준 선수율 15% 이상. 홈페이지 참조. I know, Myanmar's fan. Why? Chu. 가와이, 인물리. 해외에서도 다 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카페24를 만나면 당신의 쇼핑몰도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성공하는 한류 쇼핑몰의 시작. 카페24. 해외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안산대학교는 글로벌합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취업으로 앞선 대학. 안산대학교는 웰리스입니다. 웰리스 창의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 글로벌로 앞서가는 안산대학교에서 웰리스 인재로 성장하세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여름이 오는 소리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매미 소리, 모기 소리, 후두둑 떨어지는 장맛비 소리. 전 이분들의 음악 소리가 생각납니다. 뜨거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녀들. 태양처럼 화끈한 그녀들, 바다처럼 시원시원한 그녀들, 믿고 듣는 시스타, 보라, 효린, 소유, 다솜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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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완전체로 출연하고, 정말 오랜만에. 네, 기억나요, 진짜. 아, 그때 저희 저기 안에. 맞아, 녹음이었어. 네, 녹음했었어. 네. 저희가 라디오를 진짜 안 했었나봐요. 그동안. 그걸 안 왔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우리 한 분 한 분, 제 리쿤 분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다솜입니다. 효린 씨가 이제 오늘 하나 할 수 있어요. 야, 너네 빨리 해. 나 오늘 잠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 화장을 한 순서대로 할게요, 그렇게. 네. 아, 다솜이가 했으니까 이제.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 효린입니다. 아, 효린 씨. 그리고.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소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보라입니다. 아니, 혼자 왜 이렇게 화장을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아주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그래서 예의상 입술만 빨갛게 하고 나왔는데, 아유. 아니, 피부 너무 좋아요. 아니, 제 멤버들 피부가 좋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오늘?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가. 시스타가 나오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다 하고 집에서 깨끗이 씻었는데 보이는 라디오인 거예요? 예, 깜짝 놀랐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이쁘시고, 두 분은. 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아, 두 분은 있었어요. 딴 데 갔다 왔어요. 아.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나도 지우고 싶어. 자, 와, 대박 시스타다, 이유선 씨. 그리고 뮤직뱅크 1위 축하합니다! 축하, 미유 씨. 오늘 그럼 1위 하신 거예요? 네. 아, 제가 오늘 일본에서 출국을 했는데, 아, 오늘 시스타 노래 들으면서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쉽게 들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좋은데요? 언니들 뮤뱅 1위 축하해요. 박진숙 씨도 그렇고, 서현석 씨도 뮤뱅 1위 축하드려요 하셨고, 아, 시스타당 사랑함 하신 김서현 씨 하셨고요. 야, 이번 그 시스타 티저 사진부터 너무너무 설레고 엄청 기다렸어요. 다가오는 여름 시스타 언니들처럼 누구나 남부러워할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나래 씨가. 열심히 먹고 운동할 땐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야, 저한테 이렇게 시대를 주셨는데. 네. 이게 누군가요? 소유야. 소유야. 아, 소유 씨. 이게 또 열면 또 난리나. 에오, 이게 또. 아유, 나 너무 아저씨 같나? 자, 이렇게. 아, CD도 저한테 이렇게 사인해서 주셨고요. 자, 우리 뜬금포 초대석으로. 네.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컨셉이 좀 있죠? 네. 네. 좀 안내할 거. 네. 알려주세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 공부에 지친 학생분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 이런저런 고민으로 머리 싸매고 계신 분들 등등 고민이 많은 슈키라 가족들을 위해 시스타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당당한 언니들의 고민 상담소. 네, 저희가 또 평소에 시원시원하고 털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희 시스타가 오늘 여러분들의 언니가 되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을 먹을까요? 말까요? 아,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뭐 이런 사소한 고민도 너무 좋고요. 백수 생활만 2년째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또는 친구의 전 남친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요. 이런 남자는 버려버리세요. 이런 거 재밌다. 네. 이렇게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하는 진지한 고민도 땡큐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키에는 무료고요. 연애, 사회생활, 패션, 다이어트 등등 장르, 형식, 내용 상관없이 전부 다 환영합니다. 아, 잘 읽는다. 아니, 근데 나 뮤직뱅크 네. 보는 줄 알았어, 지금. 도라 씨가 이렇게 하는데. 예. 자, 아유, 먼저, 쉐키 씨 1위를 했고요. 네. 오늘 처음 1위였어요? 아니요. 어제도 했는데. 아, 어제도 했었고. 근데 어제는 이제 무대에서 직접 받지 못해가지고, 조금, 이런... 또 뮤직뱅크에서 받는 게 더 좋죠. 아닌가? 아, 저는 맞아요. 맞죠? 네. 다 좋죠. 다 좋아, 사실은. 아니, 헬멧 1위 공략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최성호 씨. 이게 뭐죠? 저희가 1위 공약을 좀 약간 재밌고 좀 코믹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1위 공약을 헬멧을 쓰고 쉐키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었는데 제가 못 썼어요. 아, 근데 아니, 방송이 너무 뒤에가 이제 너무 짧게 남아서 저희가 쓰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걸 쓰고 쉐키 춤을 춰야지 더 재밌는 거 재밌고 약간... 자, 밖에 지금 매니저님 혹시 헬멧 갖고 있으면 갖고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없으시죠? 예. 한 시간 내내 헬멧 쓰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쉐키 말고도 다른 곡들이 있잖아요. 네,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 네. 어떤 곡들이 있나요? 네, 제가 앨범 소개 담당인데요. 다섯 시간 앨범 부끄러운가? 소개 담당은 앨범 소개는 이번 쉐키 소개 담당인데요. 예, 예, 예. 네, 저희 쉐이킷은요. 여름에 걸맞는 청량한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강렬한 브라스와 중독적인 후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다 외웠어요. 네, 잘 외웠다. 예. 저희 앨범에는 또 애처럼 굴지마라는 곡이 있는데 보라 언니가 처음으로 랩메이킹에 도전한 곡이고 기리보이 씨가 픽처링을 네. 도와주셨고 또 나쁜 놈이라는 곡도 있는데 이제 그 곡도 메이드클란 오빠가 픽처링 도와주셨고 또 고업이라는 곡이랑 굿타임. 굿타임이랑 네. 곡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곡이 수록곡이 있습니다. 오, 다 좋아요.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근데? 저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아요. 저 제 눈을 이렇게 보고서. 네. 이제 끝날 때까지 얼굴이 빨개지겠죠. 언니가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네, 부끄러움이 많아요. 되게 이뻐졌다. 그렇죠. 원래 이뻤지만, 오, 진짜 이쁘네요. 왜 이뻐져서 왜 거세요? 아니, 진짜 이뻐요. 거세요. 멈칫도 아니고 거세요. 자, 그리고 6월 4일날 데뷔 5주년이었어요. 네. 아. 이번에는 몇 년 되셨어요? 10년? 네, 그 정도 되고. 두 배다, 두 배. 두 배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5주년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저희도 깜빡,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빠 같이 있으니까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야? 저희 푸시푸시 데뷔 무대 때, 예, 예. 푸시푸시 이제 드라이 리허설 하고 있는데, 그때, 슈퍼주니 오빠, 분들이 저희 뒤, 뭐, 이렇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나와 계셨어요, 몇 예, 분이. 예. 그래서 저희 끝났는데 진짜 되게 크게 박수 쳐주셔가지고, 예. 막 되게 기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데뷔하는 날. 예. 맞아요. 데뷔하는 날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께서 저희가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맞아, 드라이를 맞아. 구경하러 오셨다고 전 들었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참인가요? 아니, 진짜로 너무 잘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근데 사실 데뷔 때랑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그때도 너무 잘했고 에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너무 잘 그때 똑같이 안 늙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스타도 그렇고 네네네. 왜 이렇게 안 늙을까요 우리? 엄마 안 늙었다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가자 예, 예, 예. 우리 또 10년 5년인데 예, 예. 네. 우리 다 세븐틴 온단 말이야 아, 네. 맞아요 어린 애들 온단 말이야 13명이 온대 아, 네.
자, 아무튼 우리 네. 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바로 자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원샷 인터뷰! 자, 제가 질문을 안 하고요. 네. 우리 한 분이 이쪽 제 옆으로 와주시고 네. 나머지 세 분이 DJ가 돼서 막 질문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라 씨부터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라 씨 제 옆으로 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거죠. 네, 한 분씩 네.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여기 원고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네. 좋고 네. 아니어도 좋고요. 어, 이 자리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약간 DJ 같죠. 어, 거침 없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다 물어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자, 우리 그럼 다솔 씨부터 가볼까요? 어, 아니, 생각할 시간이. 아, 예, 예. 그러면 효린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씨 준비됐죠? 어, 네. 네. 하세요. 요즘 나이 들어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언제 제일 힘드세요, 보라 씨는? 아,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 네, 이제 right 스케줄, 네, 스케줄이 끝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까 피로가 좀 몰려오긴 해요. 아, 그래요? 빨리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아. 네, 아, 좀 수면 부족이 생기면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질문 가도 될까요? 네. 1년만 넘게 뮤직뱅크 MC셨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MC가 지금 바뀌셨잖아요. 네, 네. 아이린 씨랑 박보검 씨로 네, 네. 뮤직뱅크 챙겨보시나요? 어, 첫 방 때는 해외에서 봤어요. 해외에 있었는데 저희 해외에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해외에서 볼 정도로 아니, 아. 그때는 어, 뮤직뱅크가 본방 시간이 지나고서 해외에는 나오거든요. 저녁 12시쯤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찮게 TV를 틀었는데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집에서 본방을 또 사수했어요. 아~ 네. 왜 본방 사수하셨어요? 근데 항상 뮤직뱅크를 제가 했었어가지고 1년만 넘게 했으니까 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금요일 그 시간에면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는 뭔가 그걸 뮤직뱅크를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아,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라 씨 목소리는 그냥 뮤직뱅크 딱 MC 목소리인데. 아 그래요? 네.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MC 톤이 하이잖아요. 네. 하이. 어,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어요. 4월에 바뀌었어요. 많이 울었죠? 예, 좀 씁쓸하면서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언니가 MC일 때가 너무 좋았던 게 저희 이제 방송하러 시스타로 예. 방송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기실도 있고 MC 대기실이 있어. 대기실 두 개.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좋았는데. 대기실 두 개라서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조심하세요, 다솔 씨. 아, 저는 원고에 있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좋았어. 다시 태어난다면 저희 세 명 중에 누구로 태어나시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요? 네. 만약에 언니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아니면 질문을 조금 뒤틀어서 네. 난 얘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아니 그거 말고. 그게 더 좋아요. 아, 자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걸이 하다 보니까 아니 질문인가 봐요. 어. 아니. 아, 얘로는 고르기 쉽지 않다. 아, 얘로는 태어나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아 예. 네. 태어나고 싶다. 네. 네. 어, 셋째 고르면 저 효린이요. 왜요? 저는 보컬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 효린 양처럼 저렇게 노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랑 약간 성격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예 반대죠. 네. 어, 반대? 어떻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라 언니가 내가 완전 정반대인가? 완전 정반대예요. 아, 그런가? 이 중에서 제일 따지자면 네. 네, 그래서 효린 양은 뭔가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 이게 싫으면 딱 싫다, 이거 좋으면 좋다, 딱 얘기하는 스타일은 저는 싫어도, 아, 예. 약간 이런 성격이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아, 예, 이런데 표정이 드러나. 그게 예전에는 표정이 안 드러났었는데, 예, 예. 요즘에는 약간, 힘들면, 요즘에는 약간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고. 네. 시원시원하게 좀 변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즉흥적으로 약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효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네. 자 효린 씨한테 질문을 네. 그 우리 어, 보라 씨부터 네? 저 약간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럼 다솜 씨가 가볼까요? 네. 그럼 저 또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예. 떨려요 저희가 똑같은 질문에 원고에 있지 않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가? 물놀이를 갔어요. 네. 저희가 물에 빠졌어요. 세 명 중에 누구를 구할 거예요? 제가 먼저 빠질 것 같은데. 아니,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해요.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해요. 가정을 하는 거죠. 아, 네. 효린 씨가 수영을 뭐 잘한다고 언니, 생각했을 때. 살려주세요! 말라! 언니! 난 말 못하고 물 먹고 있어요. 언니! 저 셋 다 안 구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애정한 여자는 네. 공평하네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 한번 빠져봤잖아요. 아, 빠져봤어요? 네. 제가 네. 러빙유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하와이 갔을 때 예, 예. 제가 물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 제가 멤버들이 키가 가장 작아요. 아. 근데 이제 키 큰 동생들 둘이서 막 물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신나가지고 막 따라 들어가는데 전 키가 작으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그때 진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해줬나요? 그렇죠. 그때 저는 뒤에서 언니의 등을 발로 찼고요. 다솜이는 대로 가라고. 다솜이는 언니를 당겨줬는데 언니가 물을 먹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솜이가 제 배를 다 긁어놨어. 물로 나오니까 배 손톱 자국이 이렇게. 어 진짜로. 네. 사실 그때 감정을 알다 보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거기서 도망 나올 것 같아요. 안 보여주고. 근데 이 손톱 보니까 진짜 큰일 뻔했네요. 네. 네.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 진짜예요. 어, 이거 되게 무섭네요. 예. 또, 네. 우리 소유씨. 우리 효인씨한테. 질문할 게 없나요? 왜 자꾸 저를 그렇게, 이제 한 달간 저를 안 괴롭히실, 혹시 의향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거에 붙여서 제가,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맨날 초딩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놀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집착도 심하고 왜 이렇게 끈질겨요? 제가 남자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좀 그러지 마세요. 네. 남자한테 그런 게 없는데, 뭔가 친구나, 네. 약간 저랑 친한 사람들, 내 사람들, 예, 그런 맞아.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끼고 막 사랑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다 표현하다 보니까. 괴롭히는 걸로 표현을 약간. 네, 약간 좀 그런 게 좋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요. 언니가 자기보다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막 어쩌라고 이렇게는 하지만 되게 예? 잘 챙겨줘요. 근데 저는 언니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놀려요. 아 그런 식으로. 네, 얘가 심하게 놀려요. 막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해요. 여기 점 있으면 점 띵동 띵동. 에이, 뭐 뾰루지 나면 약대가 약대로 사람들 있으면 소 여기 뾰루지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진짜 엄청난 장난이에요. 똑같이 해요 그러면. 제가 하면요. 해라. 예. 난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도 저 여기 뾰루지 났는데요? 그 이런 스타일 그냥 놀리는 게 재밌어서 놀리는 거예요 소유가. 아 리액션이 좋네. 리액션이 놀리면 재밌는 스타일. 맞아. 저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네. 소유 씨 저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자 우리 소유 씨가 또 싸움으로 네. 많은 돈을 또 벌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또 질문해 주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다솜이 아까 질문했구나. 저희 몰래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두셨나요? 몰래? 네. 몰래 모으진 않았는데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당신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돈을 엄청 모았다 이것까지는 네.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가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직업이 프리랜서 직업이고 그치. 일정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있는데 이제 엄마와 함께 모으는 또 돈이 있고 저 혼자 엄마 몰래 또 모으는 돈이 있어요. 아 이거 듣고 엄마가 아시겠다. 아 엄마 알고 계시죠. 근데 엑스를 모르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로 이제 뭐 펀드... 엑스가 얼마인가 여기다 잠깐만 써줄 수 있나요? 제가 써드릴게요. 아니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 그게 잠깐만. 있잖아요. 네, 쓰고선 얘기해요. 대략 아 싫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할까봐. 아 그게 아니라 예, 예. 저희 그 실현자협회로 들어오는 소소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안 건드리고 어떻게 저래? 진짜? 5년 동안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다른 용돈 네, 한 번 여행 갈 때. 그냥 잠깐 쓰고 다시 채워놓고 그냥 그거는 조금 모아뒀다가 나중에 제가 뭔가를 할 때 예.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고 좀 뭔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게 한 달에 한 1억씩 들어오잖아요. 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 지금 얼마나 아니에요. 오빠는 그럴 수 있어요. 오빠는 이렇게 들어오시나 보다. 저희는 아닙니다. 그게 한 1억 2억 이렇게 들어온다는 허준이 오빠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 3개월인가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절대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빠 이거 기사 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다시 올 거예요. 제가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본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젠가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할 때요? 네. 없는데 이거 오늘 안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을 거예요. 예쁘다고 생각할 때요? 있을 거예요. 저희가 찐한 화장했다고 화장 딱 바로 지었을 때 뭔가? 그럼 생얼에 자신이 확 아니 생얼에 자신이라기보다는 아니 그게 있어요. 제가 원래 저희 시스타가 진한 화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다른 뷰티 프로그램 MC를 하면서 화장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라인도 안 그리고
그러니까 연한 화장을 또 하다 보니까 진한 화장을 제 모습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화장하고 집에서 딱 지웠을 때 아주 잠깐 0.1초 정도 이뻐 보여요. 아, 뷰티 MC 이거 하고 있죠? 네네네. 어때요? 어떠냐고요? 네, 재밌어요? 솔직히 이렇게 뭔가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신기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다른 장르라 조금은 어렵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뻐졌나? 이 화장 기술이 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뷰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원래? 그리고 관리도 정말 잘하고 관리, 뷰티 이런 거는 저희 4명 중에 제일 잘해요. 관리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피부 관리법 이런 거. 피부요?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저 혼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제가 원래 피부가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는 거 실현잖아. 저도 원래 막 피부가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다 피부가 진짜 좋아요. 멤버들 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피부가 어느 순간 조금 면역을 잃고 트러블이 굉장히 잘 올라온 피부로 살짝 변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비싼 화장품을 바꾸는 거. 그리고 피부과를 굉장히 많이 가는 건데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피부과를 너무 많이 간다기보단 그냥 일주일에 두 번? 맞아, 피부과 자주 가는 거 딱 정해놓고. 왜냐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해주면 얘네도 영양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괜찮나요? 아이, 그건 괜찮아요? 네, 그쵸. 저 1년에 한 번. 저희 멤버들 진짜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나는 3년 됐지, 안 간지? 안 다녀요? 아예 안 다녀요, 멤버들은. 야. 저 1년에 한 번 그냥 어쩌다 기분 좋으면 가는데 괜찮나요? 뭐 자기 마음이죠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언니 돈이 아까워서 산다. 화장품은 웬만하면 네. 난 돈이 아까워서 산다. 화장품은 보통 좀 향이 강한 것보다는 좀 향이 없는 걸 쓰시는 게 피부 자극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소유의 뷰티 코너였고요. 댓글에 진짜로 믿으세요? 한 달에 1억. 아, 1억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다솜 씨 모십니다. 나 큰일 났어, 진짜. 자, 이따 다솜이 1억 아니에요, 진짜. 자, 우리 다솜 씨는 이제 시스타의 브레인으로. 네. 예. 굉장한데 이것도 한번 받아주세요, 소유 씨가. 네? 다솜 씨에 대한 궁금. 아, 막둥이 왔또. 막둥이. 그러면 이런 거기 없는 거 하셔도 돼요. 네.